건축공학 분야의 기본 지식은 물론 건축 일반에 대한 기초 지식의 바탕 위에 건축 전반에 걸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건축공학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습득해 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기술자 양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전문 건축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친환경 탄소제로섬, 국제영어교육도시, 다양한 국제학술행사 개최지로서의 도시의 위상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미와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구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및 설비 분야, 도면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축 시공 등을 배울 수 있고 4년 동안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학년별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기초부터 전문 지식까지 학습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현장 답사를 많이 권하는 수업을 하시는데 직접 현장을 가게 돼서 건축이라는 일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과 다양한 건물들의 사례는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설 관련 회사 또는 설계사무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국가인증기술 자격증에 응시하여 기술사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이수하면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임용공시에 응시하여 교육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다양한 건축적 경험을 통해 건축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이곳 제주에 위치한 국립제주대학교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건축공학 파이팅!